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하울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랜만에 에이블리에서 쇼핑을 한번 해봤어요. 겨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겨울 아우터를 일단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거기에 같이 또 매치할 수 있는 겨울템들, 뭐 장갑이라든지 뭐 모자 이런 것도 같이 좀 주문을 해봐가지고 그런 거 한번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특히나 오늘 이제 아우터들은 좀 약간 다 10만원 아래의 제품들이어가지고 학생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요새 아우터 들이 사실 좀 워낙에 좀 10만 원 훌쩍 넘어가고 좀 비싼 아우터들이 많아가지고 살 때 좀 약간 손이 이렇게 막 떨리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좋은 제품을 한번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구독자 나눔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아우터 이렇게 다섯 개를 준비해 봤는데요. 자, 먼저 요거. 요게 제가 그때 왜 구매를 했었냐면 이게 그때 랭킹으로 에이블리 1위였어요, 아우터. 그래가지고 요거 한번 사봤습니다. 근데 이게 가격이 진짜 저렴해요. 21,000원에 지금 판매하고 있거든요. 사실 너무 저렴하다 보면 살짝 믿음이 안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좀 궁금했어요. 짜잔! 요렇게 엄청나게 박시한 제품인데요. 저는 색깔은 카키로 했습니다. 근데 색깔이 되게 컬러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겉에는 되게 미끈미끈한 폴리 원단으로 되어 있고요. 속에 열어보면은 요렇게 후리스 같은 느낌의 털 원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요게 마감이 굉장히 깔끔해가지고 가격 대비 되게 괜찮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두께를 만져봤을 때 그렇게 두껍진 않아가지고 사실 한겨울에 입기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요거 한번 입어볼게요. 짜잔! 오! 이렇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 치마 입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기장이 되게 길게 나왔네. 근데 여러분 이거 은근 따뜻한데요? 이렇게 딱 입었을 때 뭔가 엄청 바람도 잘 일단 안 통하고 되게 괜찮다. 이 털이 생각보다 엄청 따뜻하게 뭔가 보온을 해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 목 부분도 이렇게 통이 크게 나와 있어가지고 다 잠궈도 뭔가 이렇게 얼굴에 막 닿거나 그러지도 않고 목 부분 바람까지 막아줄 수 있게. 그리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카라같이 입을 수도 있고. 어디 보자. 주머니는 주머니도 나름 큼지막하게 나왔고 그리고 안에 원단도 되게 부드럽게 되어 있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었을 때 그런 촉감 같은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요거 핏 자체가 되게 박시한 느낌이어가지고 안에다가 뭔가 여러 겹 겹쳐가지고 입고서 입으면 나름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왜 1위인지 알겠네요. 괜찮다. 되게 퀄리티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기대 이상. 자, 다음은 로웰리라는 곳에서 구매한 퍼코트. 컬러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서 아이보리랑 베이지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베이지를 했는데 어머 이거 너무 귀엽다. 대박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그냥 곰돌이 인형 같은 느낌으로 생긴 자켓이에요. 이게 이제 떡볶이 코트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단추도 되게 밝은 컬러로 되어 있어가지고 입었을 때 이렇게 뭔가 밝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좀 약간 짧은 숏 자켓입니다. 이제 이렇게 열어보면 안감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원단은 누빔 원단으로 되어 있는 느낌인데 이게 약간 시각적으로만 그런 거고 누빔 처리가 딱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약간 이렇게 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잠바 두께를 봤을 때 조금 얇기는 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살짝은 추울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 근데 일단은 요 겉에 원단이 컬러가 일단 너무 귀엽고 그 다음에 요 털이 뭔가 이렇게 자기들끼리 살짝씩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느낌으로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귀엽고 러블리한 무드를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어머, 여러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오늘 제가 입은 룩에 완전 찰떡인데? 근데 얘는 살짝 털 날림이 좀 많은 편이긴 한 것 같아요. 물론 이런 퍼 자켓 같은 게 사실 털이 한번 왕창 좀 빠지고 나면은 그러면 좀 털이 덜 빠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 샀을 때는 털이 좀 엄청 날리는 편이고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 뽀글뽀글한 원단이 너무 귀엽네요. 진짜 내가 그냥 테디베어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이거 좀 좋은 점은 이게 단추가 조그맣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단추 잠글 때 이게 좀 약간 수월하다는 거? 이게 가끔 떡볶이 코트 중에 이게 단추가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좀 뻑뻑하게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얼고 닫기가 편하다. 근데 이거는 일단 컬러가 그냥 너무 귀여워. 근데 얘가 아쉬운 점이 주머니가 없네. 폰에 장갑 같은 거를 꼭 껴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요거는 좀 약간 팔 기장이 좀 짧은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약간 워머 같은 거를 같이 착용을 해준다든지 장갑 같은 거 해주면 나름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생각보다 그렇게 추운 느낌이 아니네요. 요새 옷 너무 잘 나온다 근데. 되게 생각보다 괜찮네. 자, 다음 제품은 디어 누 메르. 짜잔!
사실 좀 전 거랑 거의 약간 디자인은 살짝 비스무리한 느낌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원단이 약간 뽀글이 양털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얘도 컬러가 두 가지였어요. 베이지랑 얘는 브라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밝은 컬러였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숏한 기장에 떡볶이 코트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단추 되게 밝은 컬러로 들어가 있는데 이 단추가 약간 나무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면은 여기 이 안에 안감이 제가 지금 좀 전에 깠던 거랑 진짜 비슷하게 되어 있거든요. 뭔가 같은 공장에서 나왔나? 그리고 얘도 이렇게 두께만 집어봤을 때는 좀 얇긴 얇아요. 근데 요 뽀글이 요 털이 되게 따뜻해가지고 안에다가 좀 어느 정도 레이어드를 좀 이렇게 여러 겹 하면은 괜찮게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짜자잔, 요걸 잠궈볼게요. 요게 아까 말했던 좀 단추가 길게 나온 그런 잠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추 잠그는데 생각보다 조금은 걸리는데 와 이거는 일단 핏이 너무 마음에 들어. 팔이 넉넉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기장이 또 너무 숏한 기장이 아니어가지고 이건 일단 되게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옷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잡아봤을 때 약간 유들유들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렇게 딱 입었을 때 되게 포근포근한 느낌이에요. 이거 너무 만족스럽다. 그 다음에 이렇게 퍽 카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 제품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여기 목 옆부분까지 되게 따뜻하게 보온을 해주는 느낌. 굿! 이거 진짜 만족. 자, 다음 제품은 제가 꽤나 좋아하는 빔블. 오! 이거 확실히 가격대가 조금 올라가서 그런지 퀄리티가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지네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스웨이드 원단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컬러가 되게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면 이거는 완전 제대로 이렇게 누빔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털이 나름 빵실빵실한 편이에요. 이렇게 만져봤을 때 두께감도 그래도 살짝 있는 편이고. 그리고 이게 진짜 괜찮은 점이 이 팔 안쪽까지 이렇게 다 누빔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 진짜 되게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기대되는데? 한번 입어볼게요. 짜잔. 짜잔!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이렇게 보면은 요쪽이랑 이렇게 중간중간 이런 절개 라인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유니크해 보이는 느낌이에요. 이 컬러도 그렇고 컬러가 되게 뭔가 브라운이랑 그린이랑 살짝 섞인 느낌이거든요. 육안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입어봤을 때 팔 기장은 일단 좀 그래도 넉넉하게 나와가지고 나름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팔 부분에도 이렇게 누빔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좋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팔이 좀 빵빵해 보이는 느낌?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좀 약간 부한 핏이 살짝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뭐 따뜻하게 입는데 그 정도는 좀 감안할 수 있지 않을까? 난 좀 만족이야. 지금 제가 입은 옷에는 좀 덜 어울리긴 하지만 약간 캐주얼한 느낌으로 입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장은 엉덩이 살짝 가리는 그 정도 기장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점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짜 아쉬운 거 그냥 이거는 제 개인 호불호인데요. 저는 사실 이런 지퍼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나 겨울에 추우면 이렇게 살이 닿을 때 되게 좀 약간 아프다 그래야 되나? 긁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건 나는 그냥 별로 안 좋아하지만 하여튼 이거는 그냥 호불호니까 그렇다. 하여튼 이것도 6만원대 치고 굉장히 퀄리티가 좋게 나와가지고 이거 추천. 자, 마지막 아우터는 루루서울 제품입니다. 짜자잔! 어머, 너무 귀엽다 이거! 요것도 역시나 굉장히 숏한 기장의 자켓이고요. 요거는 보면은 엄청 이렇게 부들부들 털 원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딱 봤을 때 단추가 안 보이게 안쪽으로 싹 감춰져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단추는 똑딱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감은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근데 요거는 일단 털 원단 자체가 좀 두툼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컬러가 일단 너무 예쁘다 이거. 요것도 한번 입어볼게요. 짜잔!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어깨 깡패야? 생각보다 이 어깨가 되게 엄청 각져있는 편이네. 그래가지고 딱 입었을 때 뭔가 태가 좀 나는 것 같긴 한데 너무 직각 어깨다. 이렇게 만져보면 어깨가 아예 이렇게 살짝 각이 잡혀있거든요. 일단 털 컬러가 진짜 너무 고급지거든요. 너무 예뻐.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6만원대라고 생각도 못할 것 같은 그런 퀄리티입니다. 퀄리티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입었을 때 털이 빵실빵실하니까 생각보다 되게 따뜻한 느낌이고요. 이 목 부분까지 이렇게 뭔가 털이 풍성하게 이렇게 잡아줘요. 그리고 이게 꽤나 크롭한 기장이어가지고 이런 A라인 스커트 같은 거랑 같이 이렇게 매치를 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거 진짜 핏이 너무 어깨 깡패라니까요, 진짜? 저 지금 어깨 여기 지금 너무 넓어 보이지 않아요?
이게 심지어 제가 좀 약간 어깨 골격이 살짝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처럼 좀 어깨가 있으신 분들보다 좀 약간 내가 어깨가 살짝 처졌다, 약간 어깨를 좀 더 보강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저한테는 살짝 아쉽지만 그래도 퀄리티가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괜찮다 그 정도 느낌. 하여튼 요렇게 입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아우터는 한 번씩 다 봤고 이제 겨울템도 한번 같이 사봤으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까볼게요. 일단은 요거 포장이 너무 예쁘게 왔는데요. 짜잔, 이렇게 귀여운 니트 머리띠를 사봤어요. 근데 여기 서비스로 왔나봐요. 어머 너무 귀엽다. 이런 머리핀. 어, 네, 이렇게 해주면 너무 귀엽겠는데? 지금 완전 찰떡이야. 이걸 한번 해볼게요. 어머 너무 귀여워. 이거 머리띠 좀 빼. 어, 니트가 되게 포실포실한 짜임이어가지고 이렇게 딱 했을 때 컬러도 너무 예뻐. 완전 러블리한 그런 느낌. 그리고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얘가 따뜻하고 그렇진 않잖아요, 니트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게 시각적으로 따뜻해 보여가지고 그래서 겨울템으로 넣어봤습니다. 너무 귀엽다. 자, 그 다음에 장갑 두 개를 사봤는데요. 먼저 요거부터. 원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거 옛날에는 벙어리 장갑이라고 불렀었는데 근데 이제 요새는 벙어리라는 말이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그렇게 쓰기가? 그래가지고 요거를 손모아 장갑이라고 아주 귀여운 단어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많이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 제가 비마이 뮤즈라는 곳에서 9,900원에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귀여운 핑크 컬러로 주문을 했고 요게 그때 컬러가 되게 귀여운 파스텔톤 컬러가 되게 많았었어요. 이렇게 껴보면 오! 아, 너무 귀여워.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제가 이런 이 손모아 장갑을 너무 오랜만에 껴봐가지고 이게 되게 뭔가 기분이 요상하네. 컬러가 일단 너무 귀엽고요. 여기에 이렇게 핸드메이드라고 택 같은 게 또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그런 디자인 효과. 이게 사실 딱 포장해서 꺼내가지고 살짝 만져봤을 때는 재질이 생각보다 그렇게 고급스러운 재질은 아니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막상 껴보니까 되게 따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 손목 부분이 좀 약간 되게 도톰하고 탄탄하게 이렇게 손목을 딱 잡아줘가지고 바람이 좀 안 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뜻하게 낄 수 있는 이 손모아 장갑 9,900원에 사봤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장갑 하나 더. 요것도 제가 비마이 뮤즈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근데 저 진짜 이런 장갑 완전 추천해요. 제가 요새 장갑도 되게 자주 끼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손가락에 구멍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우리 길 다니면서 핸드폰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구멍이 없고 맨날 꼈다 벗었다 꼈다 벗었다 하려면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손가락 구멍이 있는 거를 무조건 추천합니다. 특히나 이게 진짜 좋은 점은 이 손목이 엄청 길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옷 같은 거 입었을 때 이렇게 싹 감춰줘가지고 바람 진짜 안 통하게 완전 너무 좋아. 요 컬러는 무난하게 베이지 컬러로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요것도 9,900원이었어요 근데 요것도 부드럽고 니트 짜임이 촘촘해가지고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만족. 자, 다음 요거는 Another View라는 곳에서 구매를 한 모자예요. 요게 뭐냐면 이런 포그리 모자인데 이렇게 귀여운 곰돌이 귀가 달렸어요. 아, 진짜 너무 귀엽잖아. 이렇게 생긴 거예요. 너무 귀엽다. 이게 뒤통수구나. 이렇게 앞에서 보면 이런 느낌. 귀가 약간 아주 찌꺼멓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어서 생각보다 안 부담스럽겠는데, 이거? 이게 가격은 8,900원이었습니다. 가격도 나름 괜찮아요. 근데 이제 털이 막 엄청 막 보들보들 그런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뭐 무난하게 부드러운 느낌. 한번 써볼게요. 어머. 이렇게. 어머어머. 미쳤다. 너무 귀엽잖아. 그리고 일단 이거 너무 좋은 게 귀가 너무 딱 나는 귀다 이런 느낌으로 안 달려있고 그냥 살짝 뭔가 이렇게 뭐가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 하여튼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귀가 달려있어가지고 이거 진짜 평소에 쓸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귀여워 진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이렇게 리본도 되게 두껍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생각보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너무 귀엽고 얼굴이 일단 되게 화사해 보이잖아요? 이거는 진짜 8,900원 살만하다. 이렇게 열어서 써도 괜찮아요. 생각보다 이게 폭 들어가가지고 바람에 휙 하고 날아갈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 와, 만족. 자, 그 다음은 요거. 15,600원 정도 하는 비니였습니다. 요거는 털이 엄청 좀 부들부들한 그런 느낌이고요. 뭔가 이렇게 이런 결이 보이는 그런 짜임이에요. 제가 사실 비니를 그렇게 많이 안 써봐가지고 살짝 도전이에요, 도전. 어머, 여러분 이거 너무 귀여운데요, 진짜? 대박!
너무 이쁘다. 저도 비니가 좀 잘 안 어울리는 타입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비니를 잘 안 쓰는 사람이었는데 이거는 그런 저 같은 사람도 쓰기 괜찮은 비니인 것 같아요. 일단 여기 도톰하게 나왔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접히는 부분도 되게 두툼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썼을 때 어색하지 않은 느낌? 예쁘다 예뻐. 일단 털이 너무 부들부들하고 머리에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줘가지고 한층 덜 추울 것 같은 느낌. 자, 이렇게 해서 에이블리에서 구매한 제품들을 다 까봤는데 제가 겨울템으로 무신사에서 또 구매한 두 가지가 있어서 이것도 한번 같이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짜자잔! 모자거든요, 둘 다? 이제 러브이즈2로에서 이런 크리스마스 산타 모자가 나왔더라고요. 시중에 파는 산타 모자가 생각보다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되게 부직포에 뭐 하여튼 막 대충 만든 것 같은 그런 스타일로 생겼어요. 물론 되게 저렴하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좀 약간 고퀄리티 산타 모자를 한번 가져보고 싶어가지고 이거 한번 사봤는데 일단은 이렇게 털이 약간 이렇게 부들부들 풍성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털 원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아보여.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에 이렇게 리본이 달려있는데 오 이게 리본이 되게 좋은 게 뗐다 붙였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본 핀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붙어있는 거예요. 그냥 오 이건 되게 괜찮다. 그리고 이렇게 털이 뭐라 그래? 방울 솜이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해서 이거를 한번 써볼게요. 아 이게 근데 좀 아쉽게 역시 어쩔 수가 없어요. 얘가 조금 힘이 없긴 해. 그래도 진짜 너무 귀엽다. 그리고 뭔가 리본이 달려있어가지고 진짜 너무 마냥 산타모자 같지 않고 심심하지 않은 느낌. 귀여운 느낌. 방울솜도 너무 귀여워요. 근데 저는 여기 사면서도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여기 중간에 왜 이렇게 끈으로 달아놨을까? 그게 살짝 궁금하긴 한데 하여튼 너무 귀엽네요. 이렇게 사봤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크리스마스 파티할 때 그럴 때 쓰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목을 집중시켜. 자 그다음 요것도 모자예요. 아까 에이블리에서도 이런 귀, 곰돌이 귀 달린 모자 샀었는데 이번에는 토끼입니다, 토끼. 제가 이런 귀여운 템에 사실 좀 환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잘 못 지나치는 편이어가지고 이걸 또 한번 충동적으로 질러봤는데 이렇게 오! 리본이 당겨져요, 이렇게. 어머머머,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이게 약간 바라클라바 같은 거거든요? 너무 귀엽잖아. 귀가 너무 길어가지고 퀄리티가 너무 좋고 양털 재질로 되어 있어요. 여기를 얼굴을 쏙 가려줄 수가 있거든요. 리본이 이렇게 당겨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바람이 일단 안 통할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어머야 너무 귀여워. 너무 만족이네요. 이거 그냥 제 취향이에요. 뒷모습은 요런 느낌. 그리고 일단 착용감이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뭘 썼다 이런 느낌이 많이 안 들게 좀 가벼운 느낌이어가지고 만족. 자 이렇게 해서 에이블리에서 구매한 옷들 다 한번 언박싱 해봤는데요. 오 이번에 진짜 너무 만족스러워요. 제가 이번에 옷을 고를 때 굉장히 약간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골라보긴 했는데 오 그래서 그런지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에 좀 만족스러운 옷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솔직히 오늘은 진짜 만족스럽지 않았던 거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언박싱 맞춰봤는데 오늘 봤던 옷들 중에 좀 괜찮은 거 있다 하시면 한번 구매해보시는 거 추천할게요. 오늘은 진짜로 비추인 제품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 소개도 한번 해봐야죠. 오늘 소개해드렸던 아우터들 구독자분들께 한번 나눔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사실 지금 제가 바로 까가지고 그냥 한 번만 싹 입어본 제품들이라 진짜 그냥 거의 새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서 감상평 예쁘게 남겨주신 다섯 분께 오늘 소개했던 아우터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에이블리 겨울옷 타올 맞춰봤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